창세기 44장은 요셉이 부하들을 시켜 형들과 아우들에게 곡식 자루는 물론 막내에게는 자루에 은잔과 돈까지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떠나자마자 요셉이 사람을 시켜 그들을 잡아 추궁하게 만든 구절입니다. 요셉의 부하들과 요셉도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들에게 물건을 훔쳐갔다고 추궁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형제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정색합니다. 그러자 만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은잔을 훔친 자는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디부터 자루를 뒤졌는데 막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일단 요셉의 계략으로 은잔이 들어있던 막내만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 형들이 이번에는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네들도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였네요. 형제 유다는 복에 받쳐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명에 못 살 거라는 등 막무가내를 부립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형제도 없느냐며 형제 잃은 기분을 알 수 있겠냐며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절규 비슷한 느낌을 받았네요. 여기서 Sul Shul이 뭔가 했더니 히브리어로 저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치 영어 욕 에솔이 여기서 파생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확답도 해둔 상태에서 이번에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신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주 생떼를 쓰게 되고요. 또한 좀 기괴하다 싶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왜 별도로 점을 치던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은자는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한 도구로 알려졌는데요. 마치 타로 카드에 나오는 은잔이 연상되네요. 성경 속 은잔은 판단, 정직, 회개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은잔으로 어떻게 점을 봤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